예,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 내년에도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 것이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는데 사단법인 복지인광장이 내년도 제주도 예산안 중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사단법인 복지인광장의 김지선 이사가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그 사단법인 복지인광장 좀 생소한데 어떤 단체인지요? 예, 사단법인 복지인광장은 지금까지 제주도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복지와 관련된 사회 문제나 사회 불평 등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나 정책 요구들을 해오지 못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갖고 현장 사회복지사들이 주도적으로 사회 불평 등 사회 문제 등에 대해서 의견 개진과 정책 제안들을 해보고자 예. 단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께서 예. 직접 그뭐 의견을 내고 좀 관철시키기 위해서 만든 단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9일 날 창의총회를 통해서 예. 설립되었고, 창의 시에는 6명이 이사와 2명이 감사를 출범했는데, 현재 19명이 회원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 현직 그 사회복지사 분들이시고요. 네. 아니 기존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들이 꽤 많이 있어서 어떤 점이 다를까 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기존의 사회복지 단체는 대부분 법적 단체입니다. 예. 이 사업법 관련해서 법의 고유의 목적과 사업이 명시되어 있고 대부분 국가 보조나 도비 보조를 통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예. 반면 복지인광장 같은 경우는 현장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로 복지 정책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이런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여서 아마 기존 단체와는 좀 다르게 자율적이고 예. 자발적인 단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관변단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인터뷰를 하게 된 내용이 내년도 제주도 사회복지 예산안을 분석해서 발표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예산안이 지금 이제 제출이 돼서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안을 분석을 하셨을 텐데 이런 작업을 하신 이유를 여쭤볼까요? 네, 사실 지금까지 제주 지역에서는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도의회에서 문제 제기만 있었지 예. 어떤 단체들도 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이나 울산, 경기 등에서는 이미 사회복지 시민단체들에서 예산 분석을 해서 발표하고 예. 의견들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처음으로 복지 예산을 분석해 봤는데요. 가장 큰 의미는 사회복지 예산의 부족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예. 그리고 이런 복지 예산 확대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하고 그 복지 정책의 확장을 요청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제주도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도의 예산안을 분석해서 발표하는 경우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러 분야를 다 망라하다 보니 복지만 따로 다루기는 좀 쉽지가 않았었는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직접 사회복지 예산만을 갖고서 이번에 좀 분석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복지 예산이 제가 좀 궁금한 게좀 여러 분야에 걸쳐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 합산해서 분석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한 10월부터 예. 모여서 계속 분석 도구들이라든지 예. 올해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분석 작업을 좀 했고요. 예. 그래서 나눠서 좀 분량도 많고 복지 예산이 그래도 도 전체 예산의 23% 되기 때문에 예. 우리 종사자들이 각자 근무하는 영역별로 좀 나눠서 분석 작업을 수행해서 다 같이 또 모여서 토론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행했습니다. 예. 자, 그 발표하신 내용을 보니까요. 일단 올해 사회복지 예산이 전국 지자체 중에 제주도가 최하위였는데 내년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좀 광의적이긴 한데. 네. 현재 제주도의 2023년 복지 예산은 22% 정도였는데요. 예. 2024년도 예산을 분석해 보니 올려 대비 조금 인상돼서 23.5%로 이렇게 편성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전국 지자체의 평균은 36%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격차라면 점점 내년에는 전국 평균과 더 멀어지는 다른 지자체도
대부분 복지 예산이 증액될 거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선정 기준이 상향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제주도에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한 462억 원이 기초연금하고 생계급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복지 예산은 증액될 거고 제주도가 이 정도만 상향되면 다른 지자체의 격차는 더 벌어질 거라고 저희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전국 평균이 36%라고 말씀하셨네요. 네네. 그런데 제주도는 23%다. 즉 제주도가 전국 평균을 깎아먹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근데 뭐 글쎄 이게 의제 문제일까 아니면은 그 다른 문제가 있는 걸까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저희가 좀 듣기로는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적은 이유가 국비 지원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적은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 부분도 분명 영향이 큽니다. 예. 원래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서 제주도 복지예산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직 보고서는 발표되지 않았는데요. 예예. 그 연구에 제가 일부 참여하면서 저 분석 자료를 봤더니 우리 제주도의 그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복지 대상자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예. 그에 맞는 국비 총액 자체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적었습니다. 이유가 대부분, 좀 있긴 있군요. 예, 예. 대부분 뭐 비율로는 비슷합니다. 뭐 수급자 수 평균은 제주도 비슷하게 뭐 4.5% 이렇게 나오는데 예. 비율하고는 다르게 인구 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 금액적으로 차이를 나타내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그래서 국비 자체의 양이 적다 보니까 네네. 국비 예산의 많은 부분을 국비에 의존하고 있는데 예. 그 부분에서 좀 비율이 작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고요. 예. 그렇지만 또 제주도는 재정 자주도가 4위입니다. 전국 4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 집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그 복지 예산에 더 투입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자주도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자립도랑은 다른 말이라서 그러니까 예. 재정 자립도는 사실 제주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네, 편성된 예산을 갖다가 얼마나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서 좀 의지가 그동안 부족했다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복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도정이 복지 좀 더 중점적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지 않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자료를 잠깐 보고 있는데 뭐 다른 지자체 좀 얘기를 하셔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41.2%. 부산은 49.09%, 그러니까 40%가 넘어가는 지자체들이 생각보다 꽤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굉장히 큰 도시들이긴 합니다만은 제주도는 거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낮긴 낮은 편이군요. 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네,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 분야별로 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안이 지금 어떻게들 분포가 돼 있는가를 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분류할 때 뭐 장애인, 노인, 뭐 아동, 여성, 청소년 등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산 배분은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이번에 예산 증액된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예.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 분야 예산은 증가가 많이 되었고요. 장애인 복지 부분에서도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 부분은 국비 지원 정책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국비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장애인 복지 예산도 증가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여성이나 청소년, 다문화 분야에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되거나 일몰되는 사업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가부의 예산이 예. 여성가족부 예산이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것도 있지만 예. 제주도 자체에서 예산 편성을 또 못하는 삭감한 부분들도 많이 발견돼서 예.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이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사실 국비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네요, 보니까. 네, 국비에서는 예. 국비 비율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네네.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정부에서 관련된 예산을 좀 많이 줄였다는 방증이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님께서 계속 지적을 하시는 부분은 이게 만약에 도정에서 의지가 있다면 더 편성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그 의미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충분히 지사님의 의지나 도정의 의지가 있다면 예. 복지 예산은 좀 더 정책들을 만들어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오영훈 도장의 핵심 공약 중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예산 반영 여기에 대한 이제 목소리도 좀 있었는데 아마 제 기억으로는 25%까지 좀 올리겠다라고 공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공약 실행 계획서에 보면은 2024년은 24%까지 맞추겠다고 했는데 결론은 예산안을 봤을 때는 23.5%로 아직 도달하지 못하는 걸로 보이고요. 예. 또 다른 공약 사업들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예산 반영은 많이 되었습니다. 예. 뭐 지사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통합돌봄 체계인 제주같이 통합돌봄 사업이 한 32억 원 편성되었고요. 예예. 노인 일자리 사업과 맞춤 돌봄 사업이 679억 원 편성되었고 그 외에 예. 장기요양지원센터,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등 예산이 반영되었고 특히 공약 사업 중에 하나인 아동건강체육 체험 활동비가 예. 지원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고 아동 급식비가 8천에서 9천 원으로 조정됐고 예. 초등 주말 돌봄센터 운영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약 사업을 제외하고는 다른 신규 사업이라든지 정책 사업들이 좀 찾아보기 어려워서 아쉬움이 큽니다. 이게 참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를 따져볼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도지사의 공약 사업 쪽에는 그래도 예산이 좀 편성이 됐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예산이 감액되거나 아예 사라지는 부분들이 좀 눈에 띈다라는 말씀일까요? 네, 네, 맞습니다. 신규 사업은 30여 개 정도 편성되었는데요. 예, 예. 일몰된 사업은 한 200여 개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전부 분석을 해봤더니, 물론 예, 예. 금액이 작은 사업들도 일몰된 사업에는 많이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200여 개 사업이 일몰됨으로써 기존에 봤던 수혜라든지 정책들이 많이 현장에선 줄어들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마 들으시는 분들께서 혹시나 이렇게 좀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아무래도 과거에 비해 필요성이 줄어들어 거나 이미 뭐 사업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좀 감액된 거 아니야라고 좀 합리적인 질문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어떤가요? 아,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기능 보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완료됐기 때문에 예. 일몰되는 사업들도 충분히 있었고요. 그런데 예. 지속되어야 되는 뭐 청소년 사업이라든지 여성 친화도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된 건 보면서 아직 우리는 정책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데 예, 예.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많이 발견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사회복지사 분들의 분석이기 때문에 아마 글쎄요, 그냥 일반적으로 숫자로만 보여지는 부분 말고도 다른 부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만은 오늘 하신 얘기, 그러니까 보고서를 내신 이유의 종합이 될 것 같습니다만은 도정에 바라는 점을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제주도의 그 주택이라든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기초연금 수급률이 전국 이 부분도 최하위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주도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수급자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형 기초연금 제도라든지 예, 예. 제주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라든지 이런 예. 제도들이 좀 만들어져서 집값 상승에 따라서 피해를 보는 분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 도정에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또 현재 현장이나 이제 일선에서 이제 나오는 의견들이 간병비가 한 달에 뭐 400에서 500 정도 들고 있는데 예예. 이런 간병 정책들을 좀 도정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좀 한다면 예. 도민들이 삶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마 들으시면 도정에서도 좀 할 말은 있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은 워낙에 지금 국비 지원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국가적으로 네. 예산이 특히나 이제 복지 예산 쪽이 많이 삭감되고 있다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국가에도 좀 바라는 목소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에? 맞습니다. 이번에 근데 기초생활이나 이런 쪽은 국비가 많이 늘었어요. 수급자의 선정 기준을 예.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를 잡던 것을 32%까지 높였기 때문에 예, 예. 내년에는 그래도 수급자 비율이 좀 대상 혜택을 보실 수 있는 분이 조금 늘긴 합니다. 그 부분은? 예. 예. 그리고 또 국비가 지원이 그만큼 또 많이 들어왔고요. 그거에 예. 맞춰서. 그래서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약자복지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기초생활 수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를 시켜가는 반면 예. 청소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예산 부분 관심사가 어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자, 사단법인 복진광장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앞으로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마지막 말씀으로 부탁드리죠. 네, 저희들 뭐 이제 창립한 지 얼마 안 되었고 해서 현재는 우리 회원들 간에 매월 학습 모임을 진행하면서 역량 강화를 하고 있고요. 뭐 사회복지 분야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고 공부를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자원봉사 단체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조사 연구 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부 및 제주 도정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의견을 발표하고 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단법인 복지인광장의 김지선 이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